다른 뜻에 대해서는 쿠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 비슷한 이름의 쿠키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. 쿠키는 과자의 일종이다. 쿠키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. 드롭 쿠키는 수분이 많아 짜서 만드는 쿠키를 뜻하고, 스냅 쿠키는 수분이 적어 롤러기로 밀어 모양을 찍어 만든다. 아이스박스 쿠키는 생지를 모양대로 얼려서 잘라 굽는 쿠키이다. 쿠키를 만들 때 설탕만 넣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약간 넣어야 단맛과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쿠키가 된다. 쌀 함량 100%인 쌀 쿠키를 제조하여 밀도, 퍼짐성, 색도, 경도, 지방산 함량을 측정하였다. 밀도는 밀쿠키와 쌀 쿠키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쌀 쿠키에서 반죽의 밀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. 퍼짐성의 결과는 밀쿠키보다 쌀 쿠키에서 퍼짐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쌀 쿠키의 색도는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밀쿠키보다 쌀 쿠키에서 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밀쿠키보다 쌀 쿠키에서 낮은 값을 나타냈다.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밀쿠키와 쌀 쿠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쌀 쿠키에서 경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쌀 쿠키의 지방산 함량은 포화 지방산은 마이리스틱 애시드, 팔미틱 애시드, 스테어릭 애시드로 나타났다. 밀쿠키에 비해 쌀 쿠키에서 포화 지방산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단일불 포화 지방산은 주로 올레익 애시드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 다가불 포화 지방산의 조성은 리놀릭 애시드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밀쿠키보다는 쌀 쿠키에서 높게 나타났다. 필수 지방산인 리놀릭 애시드, 리놀르닉 애시드, 아라키도닉 애시드의 경우 밀로 제조한 것보다는 쌀가루로 만든 쿠키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. 쿠키는 기원 후 7세기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은 설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직후이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